같은 거 다르지 않죠, 전혀.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 법신, 우리 참나죠. 법신, 예, 보신, 예, 카르마의 몸이죠. 예, 그리고 이게 물화되면은 화신 그럽니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보신은 카르마의 몸이라는 게 참나의 몸 아니면 카르마의 몸이죠. 그렇죠? 업보의 몸, 둘 중에 하나예요. 업보의 몸이 우주의 이 법신이 우주에서 작용을 하면 보신인데, 보신이 우리 눈에 만질 정도 물질화됐을 때를 화신이라고 따로 부른 것뿐이에요. 사실은 보신 개념에 들어가요, 화신은. 보신. 어차피 물질도 카르마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나와 보신, 이게 0이면 여기는 혼도 해당되고 백도 해당되죠. 여긴 6이고. 그렇죠? 그러면 백이 양신의 비밀은 백이에요, 백. 영과 혼은 누구나 다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영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해야 영생한다. 거기서 말한 영생은 좀 다른 의미의 영생. 여러분은 원래 영생해요. 영생 안 하면 여러분이 지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돌아가시면 끝이니까. 영생하니까 문제입니다. 어디 지옥 가서 굴러야 되고 또뭐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대. 왜? 참나가 영원하니까 혼도 영원합니다,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흔히 얘기하는 건요, 요 백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혼비백산이라고 혼하고 백이 찢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갖고 간다고요. 영혼만 하늘로 가는데, 백을 갖고 갈수 있으면 에너지 작용을 더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영생하는데, 이 이론상 봐도요, 도교나 이 모든 이론, 종교 철학의 뭐 동서양의 은밀한 그 비교나 밀교적 가르침을 다 제가 종합해서 봐도, 이 우리가 영생을 따지는 문제는 이겁니다. 에너지체를 가지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죽을 때 혼백이 찢어지고 끝나느냐, 혼백이 합쳐져서 가느냐. 살아서 혼백 합일체를 만들어 놓으면 죽어서도 내가 에너지를 쓸수 있고, 자, 백이 밀도가 높아지면 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물질이니 물질이 아니니 결국 다 백의 문제는 다 양신이에요. 이 양신, 여기 혼은 음신이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양신은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자를 쓰고, 이건 에너지 작용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혼도 에너지인데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굳이 나눠서 양에너지, 음에너지 하는 게. 그래서 음신이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그냥 음신이죠. 그 귀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우리 정신에 해를 끼치지. 양신은 물질적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양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우리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보살도에서 양신은 왜 나오느냐? 달라이라마께서 얘기 잘 해주세요. 법신은 자리. 내가 도를 깨치려면 법신이 중요하고, 근데 당연히 보신도 자리에 다 해당되는데, 굳이 나누자면, 예, 보신은 이탈을 위해 필요하다. 남잘 도와주려면 에너지적 작용을 일으키는 게 보살한테는 당연히 유리하죠. 그냥 그런 식 정리가 저는 좋아요. 보살도 입장에서는 참나 깨치는 거는 자리가 더 주고, 우리가 에너지 수행하겠다는 거는 더이 세상에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거죠. 육바라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 파워풀하게 하고 싶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에만 몰두해 가는 파들이, 이런 도교나 신선파들이 있어요. 이런 큰 개념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백을 닦으면 혼백을 안 찢어지게 할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라는 데 모든 걸 걸고 수행합니다. 도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도덕은 이거를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영생하는 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교 이론은 적당히 덕 쌓아서, 필요한 덕만 쌓아서 나는 장생불사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소승입니다. 에너지를 닦지만 또 소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승, 중승, 대승 나누면 한 중승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닦으니까. 소승은요, 견성만 해가지고, 영만 깨쳐가지고, 나 혼자 열반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덕은요, 보시는요, 열반 들 정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더할 생각은 없어요. 둘다 똑같죠. 목표가 자기 위주죠. 근데 하나는 참나각성만 하고, 하나는 에너지 수행까지 더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차이는 있어서 이제 소승, 중승 요 정도 나눠볼 수는 있지만, 역량 차이는 있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똑같으니까 소승이라고 하고, 티승은 시작부터 큰 개념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도 티승 불교 표방하니까 삼신을 다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자리 이탈을 그 안에 다 놓고, 예, 이 법신을 잘 닦으면, 영을 잘 닦으면 법신에 이 들어있는 법이 뭔데요? 어떤 법이 들어있겠습니까? 육바라밀 자라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법을 구현한, 이 카르마의 세계에서 구현하는데 혼, 생각, 감정, 오감으로 닦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닦고, 그리고 그거를 물질로도 표현해서 중생을 건져주자. 이런 큰 개념 속에서 이 의성신이 얘기되죠. 그래서 그게 의성신이에요. 왜? 영이 이렇게 혼이건 백이건 만들어지면 다 의성신이에요. 여러분 혼도 의성신이에요. 생각도 카르마죠. 생각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생각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게 몸이에요. 감정이 이어져 가는 게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육체가 있으면 육체 안에 경락이 흐르죠. 침 놓는. 그 경락이 여러분의 에너지체 백이에요. 경락이 백이에요. 그래서 이 한의학적 치료는 이거예요. 원리가. 세포랑 이 백은 다 연결돼 있어요. 경락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부터 치료해서 고쳐보자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 이런 이 동양의학의 원리는 이런 원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서양의학은 백은 설명이 안 되니까 물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물질 차원에서 서양의학이 더 자명한 부분도 많고요. 근데 큰 원리를 보면 이 백의 세계를 안다면 백도 의료에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 백도 결국 혼, 이 영의 작용하에 있으니까 마음의 어떤 닦음이라는 것도 또 치료의 중요한 영역이 되죠. 영혼 백육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신이라는 거는 혼은 음신이고 백부터 양신이라고. 백을 양신이라고. 그 백이 밀도가 높아지면 무라하는 거지 꼭 무라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백인지 혼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백을 닦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실제 왕력평 그 양반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분 그 용문파 그쪽 여동빈 계열 책 읽어도 양신이 뭡니까 할 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백.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 그 부분에 있어서 백 그래. 양신은 백입니다. 그냥 그 백이 여러분 이 물질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백을 갖고 있으니까 물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이것대로 전공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서 태식을 하고 에너지체를 개발하셔도 에너지체라는 걸 뭔지 아세요. 혼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이 에너지체가 있는데 요놈을 물화하는 거는 또 여러분 그것대로 전공하셔야 돼요. 아마 그쪽 문파는 그걸 중시하는 거죠. 물화를. 근데 실제 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대한 에너지체를 갖고 있으면 보살도 할 때 파워풀하게 할 수 있고 죽은 뒤에도 힘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호흡법 다 가르쳐드리고 태식반 다 있고 용맹정진 다 이게 하니까 남들 할 때 같이 맞춰서 하면 혼자 하면 이제 괴로워도요. 하시면 충분히 하실만하니까 이런 큰 원리를 가지고 하세요. 자리이탁까지 얘기한 이유가 그 달라이라마 꼭 강의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법신은 자리요. 거기 교리예요. 티벳 밀교에. 법신은 자리고. 그러니까 자기 견성에는 법신하는 게 중요하고 이타, 중생 구제하려면 보신, 화신을 합쳐서 색신으로 색신. 원래 색신은 이제 화신이 주로 색신이라고 하는데 법신과 이렇게 대비해서 말할 때는 보신, 화신은 다 한마디로 모양이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영계에서 모양이 있든 육계에서 모양이 있든 다 영, 그 모양이 있는 몸이니까 모양 없는 몸, 모양이 있는 몸 해가지고 법신은 자리를 위해서 중하고 색신은 이탈을 위해서. 왜냐하면 색신을 여러분이 왜 갖췄겠어요? 중생하고 상대하려고 갖춘 거잖아요. 몸을. 그러니까 개념이 분명한 거예요. 나만 아는 세계, 참나의 세계는 오로지 나한테 제일 이롭죠. 그게 당연히 남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나한테 이롭죠. 그 다음에 남한테 도움을 주려면 내가 뭐 모양을 갖춰야 돼요. 카르마 세계 안에 내 아이디가 있고 내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이제 보신이죠. 그 보신의 세계에서 의성신은 한 분야입니다. 보신 중에 생각, 감정 이런 마음의 작용 말고 생각, 감정, 오감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게 좀 더 에너지 형태로 구체화된 거 이하는 이게 더 이제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걸 양신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양신, 안 보이면 음신 그렇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서양 신비학에 들어가면요. 이 영은
코잘체, 원인체 그럽니다. 몸은 몸이죠. 원인, 모든 거의 근본이 되는 몸. 이 혼은 두 개로 나뉘어요. 혼 중에 생각 파트는 그 차원은 멘탈체, 감정 차원은 아스트랄체. 아스트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요. 아스트랄하다 막. 원래는 별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별 날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때 있는 몸을 우리가 지금 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멘탈체, 아스트랄체. 이 백은 서양 용어로 에텔체 그럽니다. 에텔체. 요거는 이제 육체. 그래서 동서양이요. 연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지구에 뭐 별다른 학설 없어요? 예전에 이거 연구한 분들은 다 저거 연구해. 백의 차원, 혼의 차원. 그래서 제가 계란 하나 가지고, 계란 껍질은 육이라고 봅시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껍질에 붙어 있는 하얀 막 있죠? 껍질하고 딱한 몸처럼. 그걸 백이라고 봅시다. 흰자는 혼이라고 봅시다. 노른자는 영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을 한번 이해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우리 육체인데 들어가면 백이 있어요. 에너지가 흘러다니면서 요거 살리는데 당장 지금 과학에서 백도 이해 못 하잖아요. 수련하면 바로 할수 있는 건데. 과학자도 똑같이 과학자, 의학자 여기 다 오셔도 수련하면 자기 몸 안에 이제 기운 흘러다니고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거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현대 의학이나 과학으로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심리적 기분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자기가 겪어보시면 자기가 연구하실 거예요. 여기 오셔서 겪어보시라는 게 겪게 도와드릴 게. 겪어보시면 본인이 연구하면 되죠. 본인 몸의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또 새로운 어떤 과학 이론들이 나올걸요? 당장 이 우주에서도 지금 물질 넘어 에너지 세계 연구할 때 지금 백 차원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물질 차원에서 연구지 백을 못 들어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호흡하셔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숨 쉬, 여기 와서 20초만 하시면 10초 10초 하시면 이 횡격막 아래까지 쭉 기운이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실제 이 해부하면 여기 구멍이 났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하신 분들은 선명해요. 뚫고 내려가요. 뚫고 내려가서 딱 어느 지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 에너지 센터에서 딱 멈춰요. 거기가 이제 차크라라고 하는 거고 단전이라고 하는 데죠. 각 거기가 다 열려요. 요즘은 제가 책도 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책도 없을 때는요. 오면 찾아오시면 제가 말로만 대충 지도해드려요. 본인이 찾으라고. 그럼 나중에 찾아와요. 자기가 수업에 수련해가지고 찾아와요. 에너지가 어디서 딱 멈추더라 그거 알아내서 오라고 해요. 그럼 알아내서 와요. 정확해요. 딱그 자리 가서 멈춤, 그 자리 가서 변화. 그러니까 그럼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거죠. 이것도 과학이에요. 사람들은 그 자기 눈에 바로 어떤 실험 결과를 달라고 하지만 이건 좀 고차원 과학이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거나 그게 제일 확실하고 안 그러면 좀더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도 이더 자명해지려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의학의 이론 토대는 에너지 이런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이 영혼이나 에너지 이론에 기반해서 마음이나 기운의 근거에서 육을 물질을 설명하는 그 이론 체계 속에서 병 고치는 원리가 나오는데 지금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세계를 다 알까요? 견성도 하셔야 되고요. 자기 몸에 경락 굴러다니는 건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명한 법칙을 찾으시면요. 훌륭한 과학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연구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지니까 이걸 체험과 개념이 결합되지 않고 개념만 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체험이 사라졌어요. 근데 체험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 홍의학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예전에 그 한의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오셔서 의욕적으로 내 경락을 찾겠다 해서 하시는데 그 의욕만으로는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좀 재미를 붙이시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양신은 이런 거다라고 정리하세요. 양신은 에너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너지체가 닦이시면 물화가 안 돼도 그건 양신이에요. 무라하는 건또더그 전공을 하시는 그쪽 분야에 전공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거 아주 전공해야 돼요. 무라하는데 모든 걸 걸고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체에 닿겠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 물화할 수 있는 미천은 된 셈이라 그걸 가지고 저는 자꾸 육바라밀 공부 실력을 올리는데 더 쓰시라는 입장이라서 조금 입장이 달라서 아무튼 그 방법도 분명히 있다. 같은 원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재밌게 공부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있어요. 이 뭐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이렇게 꿰지더라고요. 다 이거 연구했구나 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수련하시려면 좀 잘 드셔야 돼요. 좀 잘 챙겨 드시고. 우리 에너지 수련을 하고 한다는 거는 몸이 좀 이렇게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견성 공부랑 또 달라요. 우리 몸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내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변화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올 때도 있고 충격이 올 때도 있고 또 몸이 그걸 소화해야 돼요. 근데 결국 에너지를 수행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더. 근데 꼭 그렇게 이제 겁드릴 건 아닌 게 호흡을 이제 늘려나가는 중에 에너지가 이제 배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양해가면서 쓰는데 음식으로도 섭생을 잘 하시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더, 왜냐하면 음식으로도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흡 에너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같이 겸해서 하시면 육신이 에너지가 넘치면 그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에너지체 개발하는 데 잘 써요. 육신이 너무 충나면 육신을 지탱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련은 좀 더디겠죠, 개발이. 그런 차원에서 좀 에너지가 더 이렇게 넘치실수록 더 좋죠.